안녕하세요. 카도리 삼총사입니다. 저희 1577 5000번 신용카드 대리운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남자 이남수입니다. 네, 수능이 이제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친구들 이제 마무리 공부하느라고 참 바쁜 나날 보내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입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친구들이 그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끝내 그 성적대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이남 선생님도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 만나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진짜 이런 친구들 많은가요?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뚜렷한 진로 고민 없고 설정 없다가 네. 수능 보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막상 대학을 가보니 적성에 안 맞아서 선생님 수능 다시 봐야겠어요. 편입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볼 때마다 네. 담임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 공부의 비법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진로 선택에 있어 고민이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한 7가지 유의점을 주제로 진로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준비됐으니까요. 네.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을 주실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진로 상담 멘토이자 수많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을 주신 YG 멘토 대표인 조진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인데요. 오늘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특강에 앞서서 조진표 선생님께 또 한 가지 여쭙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학생 2,600여 명을 상대로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8.9%가 모르겠다, 아니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처럼 이렇게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결국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면 참 좋을까요? 그 가장 문제는 사실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른들의 문제거든요. 네. 그 아이들한테 사회를 강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뭔가 얘기하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점점 이제 진로 쪽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자꾸 성적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상황을 타개하려면 먼저 진로의 성공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한데요. 진로 쪽에서 뭐라고, 성공의 기준을 뭐라고 하느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러는 걸 성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황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뭔가 탐색을 하고 그 분야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직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을 잘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순서대로 하면 좋아하는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탐색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자꾸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하고 네. 그다음에 엄마 하라는 거야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황, 이 순서를 생각하시면 좀 정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진로 등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기대에 따른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네. 이런 학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언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부모님들은 사실 옛날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진로 교육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애들한테는 그 옛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엄마들이 강조하는 직업은 일곱 가지밖에 없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 한의사, 교사, 공무원. 그렇죠. 이 일곱 가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엄마들의 입장에서 맞는 얘기예요. 왜? 네. 엄마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쪽 직업이 안정성을 보장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해서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고3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아서 고생하는 그 아이일지라도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남학생이라면 사회에 진입하는 게 7년 뒤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군복무도 있고 뭐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엄마가 얘기하는 것은 20년 전에 자기가 못한 선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미래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참 든든하고요. 네. 오늘은 학생분들도 많이 보셔야겠지만 학생과 학부모님과 손 꼭 잡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T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든든한 진로 길라잡이가 되어줄 조진표 선생님의 진로 특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한 유의점, 오늘 일곱 가지를 우리 학생분과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는 자신감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 이론에는 성취 목표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꿈이 있는 아이들은 태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진짜 성적을 올리고 싶으시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보다는 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성적을 올리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진짜 시험 얼마 안 남았고 고1, 2 학생들도 아 일단 공부부터 하고 목표는 나중에 정하자 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모든 행동에 이유를 부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내가 당분간은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뚜렷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KTX를 타고 내려갈래?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래? 뭐 버스를 타고 내려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질문을 바꿔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KTX를 타고 갈래? 비행기를 타고 갈래? 이러면 의사결정들이 달라지고 내가 왜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목표는 목적지를 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적지를 정해야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자연적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이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대학교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할 학생들을 뽑는 게 대학 입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공부가 재미없는 겁니다. 사실 공부가 그렇게 재밌다는 사람은 참 드문 건데요. 공부는 재미없는 과정입니다. 추가라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걸 재미있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뭐 목표도 없이 그냥 우리과를 올려놓은 학생들이면 안 봐도 뻔하거든요. 네. 중간에 또 관두고 방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대학에서도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우리과를 오려고 하는데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빨리 정하시는 게 본인의 행동에 자신감을 부여하는 좋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의점 두 번째는요. 장기 목표가 아닌 중단기 목표로 생각하라.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요.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진짜 아이들이 좀 순진한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너무 지금 정하는 게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하면 평생 바꾸지 않을 꿈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담감 때문에 이 진로 목표를
잘 못 정하는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인생 계획을 짠다라는 것은 원래 장기 목표가 있고요. 중기 목표가 있고요. 당장 실행하는 단기에 해당하는 실행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진로 설계라는 이런 거거든요. 나는 외교관이 되겠다. 이건 장기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영문과를 가겠다. 중기 목표가 되는 거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실행 뭡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문과를 택하든지 이건 이제 단기 실행 계획이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지금 내가 외교관이라고 정하면 평생 그거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중단기 목표를 못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장기 목표라는 것은 중기 목표를 열심히 수행해 가면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로 성숙도 측면에서 좀 더 성숙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영문과를 가서 진짜 공부를 해봤더니 해보는 과정에서 아 나는 외교관보다는 국제기구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삶의 가치를 거기서 찾는다면 그것은 외교관 이상에 못지않은 훌륭한 자기의 꿈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평생 변하지 않을 목표를 정하라고 해서 부담을 갖기보다는 지금 4, 5년간 열심히 대학 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지 않은 지금 당장 4, 5년에 재미있게 공부할 분야를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학과 목표를 정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청소년 시절에 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막연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네. 모르겠고 좀 확신도 없었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한 4, 5년 정도 이 중단기 목표를 세워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우선은 목표를 가져야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시니까요. 좀 가져봐야죠 목표를.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우선 대학생활 동안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할 수 네. 있는 일을 정하는 것이 진로를 정하고 학과를 정하는 바로 그 첫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네. 중단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요즘에 뭐 경험을 한다거나 네. 체험을 한다거나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다고요? 네 일단 학생들이 직접 뭔가 많은 체험을 직접 체험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진로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간접 체험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간접 체험의 방법은 과거에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책이나 뭐 이런 그 교재들 이런 걸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직업 체험 시설들을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노동부에서 만든 한국 자벌드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고요. 또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미 생긴 곳도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직업 진로 직업 체험센터라는 것들을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찾아보면 다양한 활동들을 미리 신청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방송이나 그다음에 신문과 같은 그런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보면은 성공 스토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성공 스토리는 아니 그 안에는 다양한 진로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성공 미디어를 통한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셨습니다. 한국 자벌드에서 또 할 수 있고요. 네. 또 자치구별로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주말이나 방학 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성공 스토리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또 이제 오늘 조진표 선생님의 특강을 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한 유의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유의점은요. 우리 특히 고등학생들 학과 목표 선택을 할 때 편입, 복수전공, 부전공을 전제로
뭔가 목표를 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학과를 가고 싶은데 점수가 안 되니까 그럼 자꾸 이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단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대학교에는 복수 전공 제도도 많고 편입도 할 수 있고 부전공도 많으니 그걸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좋아하지 않더라도 합격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 과를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으로 간 학생들 중에 제가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열심히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가끔 가다가 좀 지겨운 그런 상황인데 네. 벌써 이미 도망갈 구멍을 생각을 하고 진로 목표를 설계한다면 그 학생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원래 복수전공, 부전공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이 공부를 너무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이 분야랑 다 같이 공부하면 너무나 행복하게 재미있게 공부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쪽에 좀 더 알아보겠다. 이게 부전공 개념이 되는 거고요. 또 너무 내가 하는 과목이 점수도 잘 나오고 즐거워서 여기에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대학생활이 한 과목 정도, 한 전공 정도 더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또 복수전공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원래 부전공, 복수전공 설계는 내가 원래 점수 맞춰서 들어왔는데 너를 위해서 이 부전공, 복수전공을 하라. 이런 개념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딴짓 안 하고 4년간 이것만 열심히 해서 나는 사회에서 큰 기회를 갖겠다. 이런 4년간을 열심히 다니게 만들 그런 좋아하는 학과를 선택을 해야만 대학생활 자체가 진로 설계상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수전공, 부전공 이걸 진로 설계의 이유로 대지 마시고 지금 4년간 열심히 다닐 내가 좋아할 열심히 할 그 학과를 생각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네 번째 유의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나만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학과가 좋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이 학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기도 한데 우리가 학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화학을 좋아하는데 화학은 순수학문이라서 뭡니까 이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공대에 보니까 화학공학과가 있네. 그래서 나는 화공과를 가겠다. 이런 진로 선택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 틀린 얘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공학이라고 하니까 화학을 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배우는 것을 보면 그 프로세스 산업이라고 부르죠. 울산에 있는 정유소나 이런 곳에 그런 그 프로세스 산업의 공정 수율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화학공학이라고 보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화학공학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보면 물리나 기계에 더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화학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학과에 대한 이해가 없이 화공과를 갔을 경우에는 4년 뒤에는 저 학생은 뭐 이렇게 너의 무기가 뭐냐 하면 화공은 자기한테 안 맞고 화학은 내가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볼 때 예를 들면 경영학과 학생들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체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의 무기가 뭐냐?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를 쓰면 제너럴리스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얇고 넓게 배우는 게 경영학이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학부에는 경영학과가 없습니다. 경영대학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건 원래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2년간 MBA 과정으로 배우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경영학이고 경영학 대학원까지 만드는 것은 그 MBA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교수 양성 요원으로 원래 경영학과를 뽑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렇게 경영학도를 뽑을 때는 참 평가하기가 애매합니다. 저 사람의 평가 기준이 뭘 것인가 하기 때문에 우리 경영학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취업을 할 때 약간 출신 대학을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성적은 아주 높지 않은데 뭐 CEO가 되겠다 하면서 경영학과를 택하게 되면 사실은 그 아이의 훌륭한 사회성과 좋은 장점을 나중에 사회 진입할 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사회는 그 아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자기는 동아시아 시간에 이렇게 배웠더니 베트남이나 이쪽이 좋아갖고 또 사회적으로 아빠한테 들으니까 베트남 관련된 산업이 커진다 그래서 대학을 베트남어과를 갔는데 갔더니 4년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재밌게 공부해서 4년 졸업할 때는 베트남어의 전문가가 됐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회에서는 그 학생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어라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베트남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로 그 아이를 평가하는 거지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과라는 것도 가만 보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느냐, 과연 무기로 삼을 만한 것이냐, 아니면 무기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자꾸 보는 것이냐, 이것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 문제가 뜨니까 환경공학과, 자원 문제가 뜨니까 자원공학과 가는 게 좋다. 물론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공학과와 자원공학과가 뜨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쪽에서는 적어도 대학원은 나와야만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그런 분야지 학부만 나와서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환경 분야의 전문가나 우리 자원 분야의 전문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좀 관심이 있어서 나는 그쪽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학생이 그 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대학원 가고 박사 받아가지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대학만 나와서 취직을 하겠다. 이렇게 좀 사회 참여를 빨리 하고 싶은 학생한테는 과연 나중에 너의 무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사회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대를 나왔더라도 컴퓨터 관련된 학과를 가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배워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걔를 보기에는 우리 전산실에 점점 자바 하는 애들이 없어지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인재인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우리 학생들한테 자꾸 물어볼 겁니다. 뭘 물어보냐면 너는 대체 뭘 잘하는데 그 질문에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자꾸 자기의 출신 대학을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찾는 게 아니고 뭘 잘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학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추천하는 방법은 대학교 요즘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학과에 대해서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 오면 뭘 배우게 되고 또 어떤 그 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쭉 평소에 살펴보시면서 진짜 내가 저거라면 나의 좋아하는 것에 딱 부합해서 4년간 열심히 저것만 하면 내 무기로 저거를 휘두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의점으로는 대학보다는 나만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학과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유의점으로는 안정성보다는 즐길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라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부모님들이 자꾸 안정적인 직업을 권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소득 수준이 우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 직업밖에 먹고 사는 직업이 별로 없었다. 이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진로 쪽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큰 변화를 준 사건이 IMF입니다. IMF를 거치면서 사회가 그때 뭐 30대 기업도 한 반 이상이 무너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충격 때문에 지금 중고생 학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굉장히 안정성을 더 강조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나라에서 지금 추구하는 많은 정책들은 자격증에 의한 안정성을 점점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자격증은
그 자격증을 한번 따기만 하면 평생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식의 자격증 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점점 변하고 있는 자격증은 자격증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 기준을 넘은 사람끼리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변호사 법조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고 아버님들이 생각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지고 있냐면요. 올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국내에서 명문대학교에서 이공계 박사를 받으면요. 우리 삼성, LG 이런 대기업에서는 과장 1년차로 많이 데려옵니다. 그렇죠? 네. 박사를 받아서 과장급으로 데려온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가 그런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못해도 과장, 차장, 부장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변호사들을 뽑을 때 대리직급을 많이 주고 일반 사원으로 뽑은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떤 현상 때문이냐?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변호사 숫자를 두 배를 늘려왔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도 2010년에서 또 2020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를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하더라도 한 해에 변호사가 지금 2,5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속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자꾸 제공하려는 선진국형 자격증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서 우리 학생들이 과거 엄마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무슨 직업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자격증 따놓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고 그건 돈은 따로 벌고 이런 옛날 생각을 가지고 진로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분야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1세기형 그런 안정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논어의 옹야편에 나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즐기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해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성보다는 본인이 즐기는 것 이쪽을 목표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조진표 선생님께서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사회 나와보니까요.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들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감하시기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선생님,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요. 네네. 많은 친구들이 이랬어요. 들어가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고 많은 방송 기기들을 만져볼 수 있고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네. 순수 학문만을 연구하더라. 그 답답한 거죠. 네. 이런 좀 괴리감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정확하게 좀 찾아보고 네.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네네. 싶습니다. 이놈 선생님은 지리 과목을 이제 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지리 교육학과 네, 나오신 맞습니다. 거 맞으시죠? 네. 어떠셨어요? 그냥 바로 선택하셨나요? 저는 네. 적성 검사를 진로 검사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잘하는 것이 남들에게 가르치는 걸 잘했어요. 학생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걸 잘했고 또 좋아하는 과목이 지리였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지리 교육과를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 제 친구들 중에서는요, 뭐 시험 점수에 맞춰서 얻어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아서 복수 전공이라든지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 전공, 학과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학과 선택을 하기 이전에 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게 한 번 더 있죠. 고1 말쯤에 그렇죠? 계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열 선택도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네. 선생님, 이 계열 선택도 후회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그 계열 선택이 사실은 이 문이과, 우리 문이과라고 옛날부터 네.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교육적으로는 이게 문이과를 과연 나눠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융합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또 문이과 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온 국민들의 잘못된 믿음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문이과 정해오라 그러면 야, 너 성적표 갖고 와봐라. 수학이 그나마 나면 이과, 수학 싫어하면 문과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됩니다. 뭐 이과 가면 분위기가 좋대 이과, 문과에 대해서 내신 따기 좋대 문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문이과를 정하는 건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문이과만을 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문이과를 정하라는 것 자체가 목표학과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핵물리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난 물리학과를 갈 거다. 그럼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이과. 그래서 이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큐레이터가 되겠다. 그래서 역사학과를 난 갈 거야.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문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과를 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자기의 목표를 정해서 그거에 맞는 계열을 자동으로 선택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 거죠. 그런데 이제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그래서 수학을 가지고 정하는데요. 진로 쪽에서는 수학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과 과학에서는 물리에 대한 관심 유무와 그다음에 문과에서는 지리나 일반 사회에 대한 관심 유무로 우리 문이과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계열을 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 게 편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왜 떨어졌느냐가 되게 궁금해요. 왜 그 멀쩡하게 달려있던 게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런데 문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사과가 뚝 떨어지면 어디 사과인가가 되게 궁금해요. 왜 저기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왜 떨어졌는가를 수학으로 분석하면 그게 물리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떨어졌는가를 수학으로 분석 저기 어디 사과인가를 수학으로 분석을 하면 그게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 문이과 공통의 어떤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학습 능력이 높다라는 뜻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계열을 자꾸 정하다 보니까 특히 이공계 애들이 방황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수학을 좋아해서 이과를 와서 그 대학을 갔더니 문과 적성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공계 애들이 많이 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열을 선택을 할 때는 수학은 학습 능력을 지금 측정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물리에 대한 관심과 일반 사회나 지리에 대한 관심 유무로 차라리 정하시는 게 맞게 되는 거죠. 헷갈린다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물리, 과학은 좋아하는데 수학이 약하대요. 그러면 저는 헷갈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적성은 이과 적성인데 공부를 조금 더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수학 성적을 좀 더 높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마치 문과 이과 적성이 헷갈리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는 데는 이 수학이라는 것이 문이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도구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그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2학년, 3학년인데 이미 이과예요. 근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꾸기는 좀 어려워. 그렇다면 무리수를 둘 것이 아니라요. 이과 안에서도 문과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학과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업공학과 같은 그런 학과들이 되거든요. 산업공학과는 경영학하고 비슷하지만 이과 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학문이 되는 거고요. 또 통계학과 같은 경우도 대학 따라서 우리는 통계니까 수학이니까 이과라고 생각하겠지만 문과에 개설된 통계학과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 같은 게 문과에서 통계학이 개설이 돼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과지만 문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통계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나중에 사회과학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문과를 갔는데 나는 이과 갔어야 되는데 괜히 문과 갔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지금 계열을 바꾸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문과 안에서도 이과 성향을 갖고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컴퓨터를 많이 쓰는 경영학과가 사실은 MIS라는 것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쓰고요. 심리학과가 사실은 과학 쪽에 가까운 그런 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자적인 학과를 선택을 지원을 할 때 한다면 그 계열의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열 선택을 하고 후회를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한 7가지 유의점 중에 6번째와 그리고 그 마지막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6번째는요. 좀 직접적인 과목을 언급해서 그랬지만 영어는 모든 학과의 공통이다.
요 생각을 좀 우리 진로 선택을 했을 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수학에 자신 없어서 고1 때 문과를 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듯이 반대로 우리 고3 학생들은 좀 영어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나는 대학을 진학할 때 좀 영어와 상관없는 그런 학과를 진학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영어는 모든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컴퓨터처럼 요구하는 기본 도구라는 생각들을 가져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좀 독특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수출입량을 국민 총생산으로 나누면 무역 의존도라는 지표,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거의 80에서 90% 사이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출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그런 독특한 경제 구조를 유달리 우리나라는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필요한 인재상 중에 하나는 영어는 이제 미국과 영국의 나랏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회를 더 많이 가지려면 이 영어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피해서 자꾸 학과를 선택하려다 보면 가서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자기는 영어가 좋아서 영문과를 가겠다, 영어교육과를 가겠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일반 학과의 사람들도 굉장히 그쪽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가면 정말 열심히 해서 그쪽 분야에서는 진짜 영문과 나왔다는 것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도록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 국가 입장에서도 젊은 학생들이 많이 좀 많은 경험을 쌓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들이 대학 다닐 때랑은 많이 달리요. 지금 한국에서 그 대학을 딱 들어가면 2년간 공부를 하면 자매학교 가서 나머지 2년간을 마치고는 이중학위 제도라든가 선생님 때는 과마다 한 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 조건만 되면 많이 가는 교환학생 제도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직영부나 다른 데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뭘 지원해 주냐? 해외 인턴 지원 사업, 해외 취업 지원 사업, 각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옛날에는 없었던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부들, 또 일반 학과도 국제어 지수 대학 평가 때문에 수업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넓은 세상 봐야 되겠다, 큰 세상 봐야 되겠다. 나는 내 전공을 살려갖고 내가 잘하는 전공을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 도구로서 외국어를 무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셔서 대학에 적극적으로 진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많은 좋은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는 교과목이나 이제 나랏말이 아닙니다. 컴퓨터랑 똑같이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모든 학과의 공통이니 적극적으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 설정, 학과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유의점으로는요. 네. 유망 학과보다는 유망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유망 학과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철학과를 유망 학과 중에 하나로 뽑아주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철학과 나오면 취직이 안 된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지켜봤더니 철학과를 나온 애들이 취직이 안 되는 이유는 철학과라서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을 못하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철학과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점수 맞춰서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상경계열 가려다가 점수가 안 되니까 철학과를 진학을 했으면 이 학생은 안 봐도 뻔합니다. 행동이 계속 1학년 때부터 부전공 안에 경영학 복수 전공 안에 하면서 자꾸 다른 데 가서 공부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철학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대학교 철학과 나왔는데 자꾸 이 이력서를 읽다 보면 본인이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철학을 나왔는데 얼마나 철학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느냐 그걸 보고 싶은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막상 철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거지 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선생님 철학과가 무슨 유망 능력인데요 하겠지만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요. 스토리텔링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산업에서 얼마나 우리 전자제품을 소비자의 마케팅 측면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느냐 이것도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가 지금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인기지만 전 세계에는 퍼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 그 이유를 봤더니 전 세계가 공감할 만한 인간 본연의 공통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험만을 강조한 그런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까지는 많이 반응을 보이지만 저 아랍이나 유럽까지는 못 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능력을 사회가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철학이나 순수 인문사회계 쪽이 사실은 유망한 능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뜻이 있어서 거기를 지원을 한다면 부모님들 제발 말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뜻이 있어서 얼마나 재밌게 그것을 가지고 전문성을 쌓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능력 같은 것을 굉장히 유망 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당해 자기는 그쪽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러면 과들이 이제 막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 철학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 내가 저 대학을 갈 건데 점수도 때마침 되니까 거기 가서 나중에 전문가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거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과 같은 미국의 회사들을 벤치마킹 하는데요. 네. 그 구글이 채용하는 패턴을 보면 이 연간 한 6천 명 정도를 채용을 하는데 그중에 2천 명을 IT 인력을 뽑고요. 4천 명 정도를 심리학한 사람, 철학한 사람들, 문학한 사람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야 인간 중심의 인간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최근 모 대학교에서도 자꾸 인문사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 중심의 서비스 기술 개발이 우리 기술력은 되니까 마케팅적으로 되려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가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을 굉장히 좋은 능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라고 해서 뭐 꼭 중국어다 인기 있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를 해오면서 관심 있는 문화권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만화가 좋다? 난 일본어과 가겠다. 이거 너무 재밌게 일본 만화 봤으니까 그거를 나의 무기로 한번 활용해보겠다. 일본어과 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자꾸 요즘 중국어가 뜨는데 왜 일본어를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리게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문화권의 언어라면 가보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EBS 보라는데 EBS는 안 보고 자꾸 뭡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열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왜 하는 집마다 그 모양이냐? 대세가 중국인데 웬 아프리카야?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말은 그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 때는 아프리카 관련된 학과가 없었는데 요즘 대학에는 꽤 많이 생긴 것 같더라.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 그쪽이 좋다면 아빠는 그쪽 가는 거 적극 찬성이다. 근데 까짓건 대학 1, 2학년 때 열심히 준비해서 3, 4학년은 자매학교인 남아공 가서 나머지 대학생활 마치고 오고 군대 갔다 오면 25살인데 뭐하러 바로 한국에 들어오냐? 첫 직장을 남아공에서 가져서 4년간 근무하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아빠 생각엔 그쪽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독려를 해서 어떤 자기만의 그런 문화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산업적으로 가장 부족한 쪽이 소프트웨어 인재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상위권 대학이고 중하위권 대학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가장 부족한 분야를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학벌 차별 없고 남녀 차별 없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 게임, 그 만든 사람의 그 출신 대학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명문대학 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들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점점 우리는 멋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관련된
능력을 굉장히 유망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물을 짓더라도 빨리 싸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걷다가 관광객을 위해서 조형을 넣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건축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도 유명한 외국의 회사처럼 디자인 때문에 성공하는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제품에도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관련된 능력을 지금 또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고 생활과학대학이나 공대에서 점점 디자인 관련된 계통이 늘고 있으니까 실기 없이 가는 디자인 분야를 또 한번 노려보셔도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학과가 유망학과냐? 그런 건 없습니다. 유망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능력, 유망 능력에는 모든 과가 다 걸려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저 능력 중에 어느 걸 택하는 게 나한테 딱 맞을 것이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진로 선택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진표 선생님의 진로 특강을 들어봤는데요. 아우, 저는 왜 다시 공부하고 싶죠? 다시 대학 가고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진로나 학교 선택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좀 작은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또 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조진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뭐 학습법보다는 여러분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자신의 그 시합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모든 생활을 다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수능에 다 맞추셔야겠습니다. 당일날 최선의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야겠죠. 아무래도 수능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하니까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과탐은 아무래도 오후에 보니까 네, 점심시간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졸린단 말이죠. 네, 그런 실수도 안 할 수 있도록 좀 잘 조절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들 잘만 발휘하도록 맞추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신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오늘 조진표 선생님과 함께 현명한 진로 선택을 위한 7가지 유의점을 주제로 알찬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명한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진로 선택이라는 것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행복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성공이라는 게 지위가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과제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능 D-10 영역별 기출문제 프리특강이 이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마무리 저희 TBS TV 기적의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심리적 유족 보장, 경제적 은퇴 설계, 편리한 자동차 보험에다 현물 보상 솔루션까지. 담을수록 멀티 디스카운트네요. 하나의 바스켓에 담으면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 M바스켓. 메리츠는 담는 스타일. 희망 프로젝트 공공 일자리를 잡아라가 방송됩니다.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nglish.com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 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장인 같으면 저는 관객분들 그림을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줄이가 하는 코 위로 통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택시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호영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추켜 세우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크게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축혀 세우다를 많이 쓰는데요. 이는 틀린 말입니다. 축혀 세우다는 위로 치올려 세우다라는 뜻으로 칭찬하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은 치켜 세우다입니다. 치켜 세우다에는 옷깃이나 눈썹 따위를 위쪽으로 올리다는 의미 외에 크게 칭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소영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치켜 세우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서울의 주택수는 총 257만 3천 호. 지난 95년과 비교해 48.9%나 증가했는데요. 주택 형태로는 아파트가 58.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는 노원구, 가장 적은 구는 종로구로 나타났는데요.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 95년 42.7%에서 58.7%로 16%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의 비중은 32.8%에서 16.2%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총 350만여 가구 가운데 자가주택의 비율은 41%, 전세 비중은 33%, 월세와 사글세 비중은 2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까요? 경제적인 요건이 44.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위치와 교통 등 주변 여건, 교육 환경, 그리고 쇼핑과 산책 등 생활 환경 순으로 답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비해 경제적인 요건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했는데요. 전세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서울의 주거 환경. 이곳 남한산 상을 지키는 수호천 군사들의 뇌를 시험하는 남한시대와 그리고 이제 수호천 군대의 신병을 뽑아 새롭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예를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예, 아이들하고 나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리가 진짜.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